우리 지역은 태풍 링링이 다행히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데다 가을 태풍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 소방관들이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강풍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겁니다. 문경에서는 창고 지붕이 내려앉았고 안동 예안에서는 감나무가 지붕 위로 넘어졌습니다. 경북에서는 60여 건의 바람 피해, 그리고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없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괜찮지만 다른 데 저게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같은 농사 짓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안 좋죠. 이번 태풍의 순간 최대 풍속은 상주가 초속 16.9m, 안동 13.9m로 진로가 비슷했던 2012년 볼라벤 때와 비슷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상대적으로 내륙에 미치는 영향이 덜했고 사전 예방을 강화한 덕분에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뒤 가을 장마가 또다시 이어져 농작물 관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한 바람에 잎과 줄기에 상처가 났고 태풍 전후로 계속되는 비로 작물의 뿌리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탄저병이라든지 도열병 이런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그 장기간 그 흐린 날씨가 되면서 뿌리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태풍이 끝난 후에도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뿌리 활력을 좋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을 태풍이 이번이 끝이 아닐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북태평양 그쪽 지역에 상당히 태풍이 발생할 조건이 좋습니다. 10월까지는 하나 정도는 더 좀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온난화 영향으로 태풍 내습 시기가 10월 초까지 늦춰지고 있고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컸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